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코너죠. 스타트업 취업과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업업 스타트업 시간 오늘 마련했는데요. 먼저 취업 정보 전하는 신세미 캐스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오티스에서는 신입 설계 엔지니어를 모집 중입니다. 기계공학과 시스템공학 계열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설계나 기계 디자인 인턴십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산 시스템 운용 및 프로세스 개선, 품질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요. 모집 기간은 5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화 LSC에서는 종합 건축자재 영업사원과 창후 영업사원 신입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전문대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실내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LS전선에서는 현장 안전점검 및 지도와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신입 안전관리자와 신시장 정보 트렌드를 수집하고 분석할 마케팅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인문계 기준 토익 700점 이상, 이공계 기준 토익 600점 이상 해당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보 라이프 플랜이 생명보험의 채용 정보입니다. 국내외 보험 상품의 판매 동향 조사와 신상품 기획과 개발 업무를 담당할 상품 개발 경력사원을 채용 중인데요. 3년 이상 상품 개발 분야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보험 계리사 자격 보유자 및 계리 소프트웨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한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네네. 네, 오늘도 아주 헌칠하게 하고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스타트업 기업 사람 사람의 이영희 대표, 또 고딘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양성욱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를 하셨는지요? 아, 예, 그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1인 크리에이터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처럼 그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 경기도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사실 저도 최근에 워낙 이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입문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채널 보유 크리에이터 분들이 지원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아, 영상 콘텐츠 3개 이상 업로드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교육 내용은 MCN 산업의 EME 크리에이터 성공 사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습, 영상 편집, 디자인 교육, 그리고 채널 운영, 라이브 교육, 저작권, 마케팅 교육 등이 있습니다. 오, 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교육 내용이 알찬 것 같은데요. 자, 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네. 대신에 이제 보증금을 10만 원 내시고요. 70% 네. 이상 출석 수료자에게 다시 환급이 전액으로 됩니다. 오. 그리고 우수 수료자는 MCN 업체인 트레저헌터 소속 예, 계약 예. 및 취업하고 연계가 또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2급 자격 시험 응시 기회 부여가 자격이 됩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장르 특화반이 있습니다. 뷰티, 커머스,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현재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독자가 100명 이상인 유튜버분, 크리에이터분이 응시를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영상 촬영, 편집, 디자인 교육 및 장르 특화, 브랜디드 교육. 요즘 또 브랜디드 콘텐츠가 굉장히 뜨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1인 크리에이터 요즘 워낙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인 만큼 이렇게 또 아시면 많이들 좀 달려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아, 예. 이
올게 왔습니다. 예. 올게 왔습니다. 예,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 예, 플레이 엑스포가 있습니다. 전국의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5월 10일 목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 이게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가 6,000원인데 지금 또 사전 예약이나 뭐 이거 네. 지금 또 여러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리 사시면 사실수록 예, 아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유용한 정보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사실 이 플레이 엑스포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되게 홍보 많이 하고 가셨잖아요. 네. 아닙니까? 네, 회사에서 주의식 교육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아 이번에 좀 대박 게임, 신작 게임이 또 많이 아, 그래요?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되는 비밀스러운 이벤트도 네. 많고요. 특히나 이 중소 게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게임의 긍정적 인식 강화를 통한 저면 확대가 목적이고요. 다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풀이하는 게 있고 아 유튜버 중에 최고봉, 예, 대도서관 네. 등 여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코스프레 이벤트도 펼쳐지고요. 다음 VR, AR, AI 등의 게임 미래 기술을 조망하는 국제 게임 컨퍼런스는 물론이고 포켓몬고 개발사 그리고 구글에서도 오셔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담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게임 국내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좀 예. 바이어들도 오고 여러 이런 또 그 B2B 쪽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이게 10주년이라고 했으면 그동안 정말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굿게임 컨퍼런스 여러 이름으로 해다가 이제 네. 작년부터 플레이 엑스포라는 걸로 이제 변모가 했는데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알만한 알짜배기 행사였는데 이제는 더욱더 예, 대국민적으로 네. 뭔가 또 대중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양성호 매니저님 맨날 말씀하실 때 제가 느끼지만 정말 말씀 잘하세요. 정말 예. 약간 귀가 쫑긋 세워지고 쇼호스트 같으세요. 아 진짜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 좀 예. 데려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고전 게임 팬들을 위한 레트로 게임 장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구리, 뭐 테트리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글보글. 예, 요런 좀 추억의 게임. 예. 다시 또 그런 감성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 게임 대회가 또 철권, 오버워치 그리고 전통적인 보드 게임까지 네. 예, 엄청나게 좀 펼쳐지고요. 그다음 특이하게 게임의 배경음악, 그 주옥 같은 음악들을 클래식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네. 라이브로 또 예, 즐길 수 있는 문화까지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고 예. 특히나 이제 합정역,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무료 셔틀이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플레이엑스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시면 아, 지금 또 때마침 그 티켓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또 펼쳐지니까 네. 예,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꼭 한번 가야겠다. 예. 언제부터라고요? 아 5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예, 5월 10일 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3일 일요일까지. 예, 4일 동안 열리니까요. 한번 뜻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른 정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음악입니다. 저희가 또 다양성 영화는 물론이고 그 다양성 음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인디스탕스라는 예. 예, 다시요? 인디스탕스 예. 예, 프랑스어라서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이게 그 인디펜던트와 레지스탕스 혁명을 뜻하는 레지스탕스의 결합어인데 예. 일단 저희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하고 KBS 올댓뮤직이 함께하는 뮤지션 발굴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펼쳐졌고요. 올해는 4월 10일 참가 모집을 지금 시작을 했고 5개월간의 대장정에 이제 올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합니다. 라이브 실력을 갖춘 대중음악 뮤지션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좀 락, 인디 락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더 폭넓은 장르, 뭐 힙합도 가미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좀 보다 다양하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뮤지션들은 창작은 물론이고 유통, 홍보 등 음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젝트라는 게 신선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반갑기도 한데요. 자, 지난해에도 이제 이게 3회째를 맡고 있으니까 지난해도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그 기프트, 모브닝, 블리터틀랜드, 에이프릴 세컨드, 웨터 등 5개 팀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예.
이 중에 최종 우승팀 기프트는 인디스탕스 경연 종료 후에 그 현재 노브레인, 장미여관 등이 소속돼 있는 락스타 뮤직 앤 라이브와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아, 올해 인디스탕스 2018 지원 접수는 2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솔로, 그룹, 밴드 등 형태와 장르 관계없이요. 정규 앨범을 발매하지 않은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좀 오디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작년에 굉장히 좀 성행하다가 잠깐 또 지금 없잖아요, 딱히. 네네네. 또 이 기회 노리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또 이런 유통이나 창작 홍보까지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사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주시죠. 일단 참가 뮤지션분들이 제출한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심사를 거쳐서 35개 팀이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심사 합격자들은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총 5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현장 심사를 받게 되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는 독특하게 캠퍼스 어택을 펼칩니다. 오. 예, 바로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과 네.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경기도 내 대학교 봄 축제를 무대로 삼아서 본선 공연을 또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지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본선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위 20개 팀이 미발매 음원 제작 및 유통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이 중 본선에 진출하는 탑6 뮤지션들은 KBS 올댓뮤직 방송 출연, 매거진 촬영 등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되고 최종 우승 뮤지션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아, 우수 뮤지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생각이고요. 향후 경기도 음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음악 창작, 유통, 공연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처는 indistance.com으로 공식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이 인디스탕스도 그 게임쇼처럼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업업 스타트업, 새로운 도전에 나선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서 창업과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까 잠시 인사를 드렸죠. 사람 사람의 이영희 대표님, 또 고딘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대표님 이름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는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예. 사람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사방에서 본다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사방이라는 것은 뭐 8방, 16방, 그러니까 전체를 통하는 그런 보는 관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 이름이 정말 멋있네요. 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네,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의 그런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바이럴 영상이라든가 TVCF,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예. CI나 BI의 브랜딩, 그다음에 인쇄물을 통한 홍보물 네. 디자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의 BI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저희가 뭐 잠깐 들었는데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저희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2년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과는 경기 컨텐츠진흥원에 입주할 즈음이죠. 그때 진행했던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점자 책입니다. 그 책은 작년에 그러니까 뉴욕 페스티벌 디자인 파이널리스트 네. 또 카넬 라이언즈 디자인 파이널리스트 대한민국 광고 대상의 오. 디자인 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국제 광고제 디자인 파이널리스트 등의 많은 수사 경력이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의 구현 동요를 엮어서 점자책으로 만든 건데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인도의 어느 한 학교에서 교재를 쓴다고 해서 보내준 이력이 있고요. 또 부산 박물관에서는
이것을 아트북으로 디자인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근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사람사람 스타트업 회사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입주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입주를 하시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와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디자인 회사 거의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서울과 지리적인 조건이 가장 저희 입장에선 중요했고요. 근데 마침 경기 컨텐츠 진흥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네.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네. 입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또 계시기 때문에 들으셨죠? 예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또 어떠한 지원을 받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또 후배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아주 낮은 가격으로 좋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중요하죠. 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리고 내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자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쾌적한 공간들이 많아서 저희가 네. 뭐 사무실을 벗어나서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짠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옆에 계셔서 또 딱히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어떻게 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저희는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네. 사실 평생을 눈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삼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보상의 기회를 좀 삼고 싶었는데요. 언젠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책뿐만 아니고 올해는 Same Friends라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기가 디자인하고 싶은 캐릭터를 비장애 아동에게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그거를 그려서 저희가 다시 디자인 취합을 해서 예. 그거를 캐릭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인형이 바로 예 결과물이 네, 이거고요. 인형을 네, 하고 나오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모바일 이모티콘으로 캐릭터화해서 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 보여주시죠 저희 화면에 네, 네. 네. 네 아동이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인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워낙 귀엽기도 하고요. 또 의미가 있는 캐릭터인 만큼 앞으로 좀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대표님 지금 그러면 입주를 하시고 창업을 하시게 된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아 창업을 한 지는 3년이 넘어가고 입주는 2년째 접어듭니다. 네, 그동안 뭐 정말 많은 좀 수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셨지만 실제로 좀 회사의 수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서류로, 그러니까 실적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실력을 보지 않고 실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 서류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류로 1차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비딩에서 항상 뭐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예 그렇지만 않다면은 뭐 실력을 봐주신다면은 예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아, 봐주실 수 있는 분은 짧다 보니까 예, 찾고 좋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그 전에요 임대주택 사업의 디자인도 하고 계시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은 디자인 회사니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LH공사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아실 수 있는데요. 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디자인 그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심포니라는 기업을 필두로 해서 덱스미디어, 저희 그다음에 딘이라는 회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공모에서 정해진 그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시각화 네. 작업이죠. 그걸 시작합니다. 네. 그런 후에 그러니까는
영상물이라든가 오교 광고물, 인쇄물 등의 모든 결과물에 그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지내고요. 그것을 네. 이제 마감하는 그런 작업, 브랜딩입니다. 아, 네. 저희가 네. 뭐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또 웹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자, 디자인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 디자인 작업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게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예. 어쨌든 모든 광고 그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컨셉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컨셉을 제대로 잡고 나가야지만 매체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네. 그것이 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컨셉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또 그만큼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옆에 또 이렇게 또 직원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그 창작의 고뇌를 가장 많이 안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고딘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십니다. 자, 지금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고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기존 TBC나 바이럴 영상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의 역할을 맡고 있고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이 최종으로 나갈 때까지의 네. 전반적인 크리에이티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들었을 때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네. 사람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일반 기업 다른 이제 스타트업 말고 일반 기업 광고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고 뭐 크리에이티브나 뭐 창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사람에 오게 되었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좀 스타트업 회사가 기존의 어떤 회사보다는 많이 좀 자유로운 업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좀 차이점이 좀 있던가요? 차이점이 많긴 한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끝까지 할 수는 있으니까 제 브랜드 저라는 사람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네. 브랜드를 구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유롭게 좀 눈치 안 보고 예, 아무래도 직원 뭐라 그러죠 멤버를 좀 잘 만나면은 사실 일반 기업에서 눈치 보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이 좋은 건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이렇게 이직을 해서 스타트업에 오니까 그 전에 회사에 있을 걸 하거나 좀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네. 네. 거의 독자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캠페인은. 예. 그리고 이미 어떤 사업체를 또 갖고 있으면서 네.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회사 유능한... 안에 또 다른 회사를 지금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대표님 이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이 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자금일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뭐 도전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맞습니다.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금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역시나.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어떻게 주요 인프라를 비용과 또 시간에 손실 없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컸고 또 그런 문제가 지금도 역시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잘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건지도 좀 후배들에게 팁을 좀 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무작정 저희 사업기획서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같이 일을 해왔던 네. 관련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인들께 요청을 드렸었고 네. 그 결과가 물론 좋았지만 요즘에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국가 차원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또 예.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력으로 그래서 예.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정보와의 싸움이죠. 몰라서 못 받는 거지 어느 정도 길은 또 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콘텐츠 진흥원 입주 2년 차라고 들었거든요. 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아 정말 이런 건 힘들었다라는 한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에 대한 문제죠. 그런 네. 문제점 때문에 이제 비딩에서 실패를 한다든가 또 간혹 그 경기도에 입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조금 예, 힘든 점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치가 경기도라는 게 좀 뭐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회사들이?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그런다는 거죠? 글쎄, 네네 맞습니다. 서울에 글쎄요, 그건 그런 편견인데요, 네. 굉장히. 그거는 뭐 겉을 보는 그런 업체들의 하나겠죠.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아까 그러셨잖아요. 실력보다는 서류나 실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많다. 이럴 때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좀 대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실력이 더 있어라고 외쳐도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일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해드리고요. 네. 뭐 그래서 안 되면은 뭐 저희와 인연이 아닌 것으로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아 대표님이 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또 반면에 이런 적도 있겠죠. 나 참 창업하길 잘했다. 그래도 이런 점 참 보람되다. 이런 순간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런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국내에서 큰 호평을 받은 점. 그런 네. 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기쁘죠. 수상 실적이 네.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금방 또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딘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서는 사람 사람에 입사를 하시고 가장 보람된 순간 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인프렌즈나 점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하고 싶은 대로 눈치 안 보고 예,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이 저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네. 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창업 선배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 나도 스타트업 창업 한번 해볼까? 아, 좀 자신 없는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선배로서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모험이 뒤따르고 네.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음을 기약한다면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그 경험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교과서로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하되 그것을 보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포기를 하는 순간이 실패지 계속 이어나간다면 뭐 내 인생의 인생 사전에 포기란 실패란 단어는 예. 없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취업하거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지를 고민을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실 두 가지가 뭐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느 쪽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어쨌든 일이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좋아하는 일은 차후에 정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졌을 때 그때 시도를 해보는 것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평생을 살면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 기반에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일단은 잘하는 거,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찾아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고딩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은 이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아무래도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은 네.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고 또 가면 업무도 정말 일당백을 해야 될 수도 네.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은 좀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온 거기 그쵸.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유로워서 좋고요.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본다는 건 좋긴 하지만 예. 확실히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네. 예, 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있긴 한데 확실히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네. 뭐 스타트업에서 먼저 시작해서 대기업을 가든지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해서 스타트업으로 오시든지 그런 것들은 뭐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확실히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최대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고딩문 디렉터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취업 스타트업 취업도 하셨지만 창업도 하고 계시다고 잠깐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자,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좋아하는 네. 저는 좋아하는 거를 조금 그나마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네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주위에 일단 인정을 받고 좀 더 커 나가면서 네. 예, 제 기반을 다지긴 아무래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걸로 이제 확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고요. 정말 사람 사람에 나도 한번 저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사람 사람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시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딜 가서나 그거는 문제지만 실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고요. 네. 사람과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분이면 네. 좋겠습니다. 역시 사람이네요. 사람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역시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 사람의 또 이영희 대표, 고딩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만나봤고요.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까지 오늘 1부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2부에서는요, 새로운 도전에 나선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